우선 이 부분부터 보자. 우리는 가지고 있다. tendency. 경향.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야. interpret. 해석을 안 돼. event를. selectively. 선택적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뒤에 한번 보는 거야. 우리가 this way. 이런 식으로 원하거나 that way. 저런 식으로 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select. 그 식대로 선택하고 stack. 이게 쌓는다인데, 자, 뜻을 좀 적어봐. 동사로서 여기서는 뭐 쌓다, 어떤 거를 쌓다 또는 선택하다, 이 정도 뜻이 있어. 자, 이거랑 비슷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 저런 식 원하면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고, 이것도 선택하고고, arrange는 배열하다, 정리하다 이 말이야. evidence, 증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식대로 모든 거를 다 그렇게 한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기 가서, 자, 여기 해머를 손에 들고 있으면, 해머를 손에, 해머가 망치잖아. 그럼 모든 것은 뭐처럼 보이게? 뭐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그렇지. 내 손에 망치를 들고 있으니까 세상이 다 뭐밖에 안 보여? 못으로 보이는 거야. 내가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 집을 고치고 싶어. 그러면은 세상이 다 뭘로 보여? 인테리어 집들만 보이는 거야. 내가 차를 사고 싶어. 그러면 이제 뭐만 보여? 차만 보이는 거야. 그렇게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 quote는, 이 인용 말은 highlights, 강조한다. phenomenon, 현상을. selective, 선택적으로. perception, 지각하더라. 자기가 선택해서 지각하더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묻는 거야, 마지막에. If you want to use a hammer. 자, 해머를 사용하고 싶다면, 그러면 우리 주변 세상은 보이기 시작한다. as though는 마치 뭐처럼이야? 뭘로 가득 찬 것처럼? 못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해머를 사용하고 싶다면, 망치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 자기가 어떤 것을 하고 싶거나 사고 싶다면 이런 말이잖아.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3번이 되는 거야. intend to가 의도하다. 뭔가를 하는 걸 의도한다면이야. certainly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틀린 사람 답 몇 번 했어? 틀린 사람 없어? 저 4번. 자, 4번 한번 볼게. 바란다 이 말이야. 남들이 viewpoint, 관점을 갖기를. 그런데 어떤 관점이야? similar to니까 유사한이지. 우리 것과 유사한 관점을 갖기를 바란다면. 이거 어때? 사실은 이건 뭐야? 네가 해머를 갖고 싶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관점이 똑같아, 달라? 다른 거지. 각자마다 원하는 게 선택적으로 되는 거니까 이거는 반대답인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와 다른 관점을 갖는다면, 해서 이 similar 대신에 different from 이렇게 쓴다면 이건 답이 될 수가 있겠지. different from 이렇게 쓰면 답은 될 수가 있어. 자, 우린 독해력을 계속 길러나가고 있어. 자, 26번 바꿔.